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림에는 팔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죠? 그죠? 팔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뼈대를 박을 때는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뭐 자동 리깅을 할 때는 좀 편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이런 자세는 어디에 좋으느냐? 게임 캐릭터에 좋습니다. 게임 캐릭터에. 근데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손을 팔을 이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내려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웨이트 잡기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게임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잡아야 여러분들이 좀 확장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얘를 십자 형태로 잡는 겁니다. 캐릭터를.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엣지들을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얼로 자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빼서 스케일을 시키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요 간격이 요게 얘가 너무 조감 안 되니까 적당하게 잡아주고요. 자 이쪽 부분에 약간 이렇게 형태 잡아주고 얘도 좀 이렇게 형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인설트 엣지에서 이쪽으로 추가를 두 개 정도를 이렇게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를 조금 민감하게 형태를 이제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분, 현재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도, 자, 이 두 개 부분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두 개 부분이 위쪽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근육이고요. 여기가 근육입니다. 이렇게 1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겠죠. 인설트 엣지에서 가운데다 하나 추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근육이다.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자 현재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자 탑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좀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좀 이렇게 들어가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너무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약간 좀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게 너무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역시,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팔꿈치가. 여기 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 아래쪽에 필요하면 더 추가를 시키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좀 들어가고 여기도 좀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형태가 오 왜 되겠지 그지? 이쪽 그래서 이쪽 그죠? 그죠? 이쪽 그죠? 자 이제 누가 이제 얼마만큼 더 많이 만질러서 당겨서 형태를 잡아주느냐 이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멋있다.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원래 이제 이쪽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해됩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슴에 나오는 게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형태가 잡혀져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타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작업을 좀 펴주는 거고 뒤에 선이 뒤쪽 선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잡아줘 해줘야 되는 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덩어리 뒷 덩어리 위에 덩어리 이런 식으로 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덩어리 감이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그래요. 그다음에 엣지를 이쪽에는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기서 추가를 시킬 때 여기서 미리 추가를 시키세요. 여기 필요한 선입니다. 선을 좀 더 많이 쓴다 했으니까 이렇게 선을 써서 왜냐면 저 뒤에까지 가게 되면 얘가 추가를 시키고 싶어도 편집할 게 너무 많아서 추가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추가를 이렇게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러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손을 또 그릴 거기 때문에 손에서 또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조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추가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든 한번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팔꿈치 전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 짧게 하면 안 돼요. 자, 늦으시면 안 돼요. 여기 이 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